안녕하세요. 머리 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돼가지고 제가 현재까지 국밥을 한 그릇도 안 먹었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왜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국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선언하고 지금 독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걸린 이후로 제가 지금 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지금 세 번째 응급실 다녀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좀 보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국밥 먹으려고 합니다. 걸어가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제 추운 것도 딱 풀렸고 딱 서늘한데 지금.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와, 근데 이분이 절대 안 걸어다니는데. 이 정도는 걸어야지. 오늘 절대 안 걷잖아. 자기는 근데 왜 따라왔나요? 자기가 하시려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먹고 싶지.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사실. 걸어서 오는 게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보람차다니까 걸어오면. 오랜만에 와도 정겹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길었죠? 초코 두 개랑 수육 하나 주세요. 예. 네. 설레요. 아니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먹고.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라서. 2022년 진짜 첫 국밥이다.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진짜 여러분들? 진짜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먹자. 와, 진짜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방송 끄고도 안 갔어요. 근데 진짜 먹고 싶을 때마다 내 거 옛날 영상 보면서 와, 이 삶이 행복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평소에 관리 열심히 하면서 자주 먹을 거야. 미치겠다 정말. 솔직히 제가 국밥을 포기할 이유가 1도 없었어요. 왜냐면 국밥 영상 올리면 나도 맛있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조회수도 잘 나오지. 근데 진짜 오직 건강 때문에 지금 끊고 있는 겁니다. 오직 건강 때문에. 응? 맛있게 드세요. 국방부 장관 체력이 중요합니다. 두 그릇 드세요. 두 그릇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열심히 빼가지고 한 번 더 먹어야죠. 벌써 3회 말이니까 많이 참았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정말. 상돈 이미 29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안 되겠다. 홍구 유튜브 가서 예전 국밥 클래스 영상 보고 왔지. 저도 봐요. 저도 제 거 본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 왜 여러분들이 제 국밥 먹방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 그리고 뜨거운데 너무 잘 먹어.
오늘은 좀 아껴 먹어야지 진짜. 오랜만에 뜨끈한 거 딱 넘어가니까 와 기력이 뭔가 살아난 것 같아. 오늘 올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빌빌댔잖아요 여러분들. 미쳐버리겠다 진짜. 일부러 먹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 배 진짜 불러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했다가 먹어서 그러니까 양이 엄청 줄었거든요. 억지로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오늘 무리 안 하고 나중에 와서 한 그릇 더 먹는 게 낫지. 이제 또 운동, 오늘 먹었으니까 또 이제 열심히 다시 운동 시작해야죠. 근데 댓글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빠졌다고 얘기 많이 하실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좀 왜소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진짜 못 있겠다, 오늘. 자기도 진짜 배고팠나 보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살 안 빠졌어요? 갈게요 이모.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꽃돼지 국밥.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꼬마야. 어디 가? 아빠. 어? 아빠? 어거.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뭐 국밥 먹방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해봤는데요. 오늘 먹고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다시 열심히 해서 운동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 빠지는 속도가 살짝 더딜지라도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은 진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항상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2부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